산 너울 없고 힘들어 하네. 벌겋게 힘들어 하네. 세월 빼고 길게 눈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자는 힘고 가세. 깔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하며 힘들어 하네. 딱하게 날아가는 초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젖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깔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저녁 깔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하세. 네, 잘 들었습니다. 손민규 씨, 좀 본인 노래를 지금 끝냈는데 어떻게 잘 불렀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그래요? 작별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럼 본인이 박자를 네. 지금 되게 못 맞추겠다는 걸 못 느끼셨나요? 네. 그걸 잘 못 보셨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 김진영 선생님 지금 계속 박자가 안 맞는 걸 본인이 모른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이 노래가 몇 분의 몇 박자인지 알고 노래를 하시나요? 그 학부를 잠깐만. 예, 4분의 3박자 왈츠인데
이건 8분의 6으로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네. 8분의 6박자예요. 8분의 6박자. 예. 그거를 머릿속에 개념을 갖고서 노래를 하셔야지 박자를 안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쿵짝짝이 아니라 쿵짝 쿵짝 이 느낌을 알고서 노래를 하면 박자를 안 놓치거든요. 네. 그거를 자기의 박자를 갖고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까딱하면 이걸 놓치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호흡을 얼마큼 많이 충분하게 다 가져가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노래를 하시는 거 잘 이렇게 보니까 소리를 안에서만 내려고 그래요. 목 안에서만. 목 안에서만 내면 이런 국악적인 소리는 좀 뱉어야 되거든요. 뱉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못 뱉으니까 노래가 심심해요. 아. 그걸 좀 중점적으로 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노래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선생님 제가 김진용 작곡가님에게 심사를 좀 평한 게 좋은 소리인데 조금만 참고하신다면 완벽한 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